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면 고기를 먹는 날이거든요. 어떤 고기냐? 자! 야! 여러분, 이 두께 보이세요? 이게 다 고기예요. 얼굴에 몇 배예요, 이거 지금? 자, 이제 뭐 할지 짐작이 대충 가시겠죠? 지난주에 미우새라는 프로에서 돈스파이크님이 이제 이 스테이크, 돈스테이크를 했잖아요. 아주 대왕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꿈이었어요. 그렇게 고기를 뜯어먹는 게 너무 해보고 싶어서 바로 이제 고기를 샀는데요. TV에 나온 거는 채끝등심 한우고요. 이거는 이제 알목심이라는 부위입니다. 이게 한 덩이에 8kg 정도 되고요. 한 덩이가 더 냉장고에 남아있습니다. 거금 30만원을 들여와 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고 싶으니까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우와, 한 3분의 2 정도. 엄청 크게 만들 거기 때문에 우와. 여러분, 소고기예요, 소고기! 저희는 이제 완전히 뜯어먹을 거기 때문에 이 힘줄이나 질긴 부위는 다 제거해주는 게 좋겠죠? 이제 결대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그러면은 좀 지금은 엄청 두껍지만 이 절반 두께로 되겠죠? 오! 여러분 보이죠? 와우, 마블링! 이렇게 힘줄 단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찔겨가지고 힘줄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리브유, 올리브유 가루로. 통후추는 거칠게 으깨놨거든요. 이거를 발라주고, 가루추보다 그냥 후추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칼 등이나 칼 옆으로 눕혀서 그냥 거칠게 향을 엄청 세게 하려고 했습니다. 통마늘은 이제 후추처럼 칼 날 옆으로 으깼고요. 마구 비벼주세요. 마구 비벼주고 뒤집어주고 진 후추도 슉슉슉슉 메시지 해주고 주고 쌓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왜 지금 소금 간을 안 하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삼투압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김치도 배추 소금물에 절이면 이제 안에서 수분이 빠져나와서 숨이 죽잖아요. 그것처럼 고기도 똑같이 소금을 간을 미리 해주면은 여기서 육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굽기 직전에 이제 소금 간을 해줄게요. 이렇게 비닐로 덮어가지고, 이게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실온에서 미리 30분 정도 내놔서 참기를 빼주거든요. 왜냐면 속은 차가운데 겉에만 뜨거울 수 있으니까. 저는 방금 좀 전에 냉장고에서 꺼냈기 때문에 이대로 마리네이드하고 상온에서 30분간 놔둘게요. 참기도 어느 정도 빠지고 한 40분 정도 지났거든요. 오, 마늘향이랑 후추향이 엄청 좋네요. 후추랑 마늘을 걷어냅니다. 최대한 이렇게 걷어낼 정도로 걷어내주시고, 소금은 어느 정도 나면 이거 조금 짤 것 같은데? 짜지 않을까 할 때까지. 영상에서 보면은 칼집을 내잖아요. 근데 저는 칼집을 나중에 넣겠습니다. 지금 당장 칼집 안 넣고 허브 솔트. 스테이크 시즈닝 그 믹스를 살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사서 집앞 마트를 가니까 집앞 마트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냥 허브솔트로 대처하겠습니다. 오, 이쪽은 마블링이 굉장합니다. 충분히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저는 넉넉하게 못 둘러요, 지금. 팬이, 프라이팬이 아니라 구멍이 있는 팬이라서 고기를 어떻게 올려야지? 이렇게? 우후! 이렇게 바닥부터 위쪽으로 점점 고기가 두꺼우니까 조금씩 이제 익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한 3분의 1 이상이 올라오면 그때 뒤집습니다. 와우! 보이시나요? 이 누룽지? 이거, 이거?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뒤집으면, 와, 진짜 잘 됐다. 이제 세워서 옆면도 구워줄게요. 고기가 제 얼굴만 해요. TV에 나온 것보다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조리법을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사이사이에다가 솔트 왕창왕창 넣어주고요. 음료에도 과감히 뿌려주고, 팬 바닥에 버터 한 숟갈 반, 통후추 약간, 통마늘 약간, 고기 올려주고요. 고기 위에 또 버터 올려주고, 통후추 약간, 마늘. 저는 중이오일 이용할게요. 200도 오븐에서 지금 22분간 구웠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꺼내고, 이제 레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안에 육즙이 고루 퍼지게 하는 단계인데, 이거를 그대로 이제 놔두시면 돼요. 이대로 덮어놔가지고 이대로 한 15분, 20분 놔두시면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과연 아, 대박. 헐, 냄새 너무 좋아요. 어떡해. 와, 아름답다. 옮겨주고, 소스도, 국물도, 이게 맛있겠죠? 짠, 대왕 스테이크입니다. 먹어봅시다, 드디어. 맛있음. 진짜 딱 맛있을 때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와, 진짜 맛있을 때. 스테이크가 크니까 어디는 미디움이고 어디는 웰던이고 어디는 미디움 레어고 어디는 레어고, 진짜
맛별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고기를 하나씩 잘라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째로 들고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똑같이 했는데 이건 그냥 잘라 먹은 거야. 맛있어. 제가 언제 이렇게 고기를 뜯어 먹어보겠어요. 제가 촬영이니까 30만원을 들여서 고기 샀지 평소에는 만원, 2만원짜리 그런 싼 스테이크도 비싸서 못 사먹어요. 여러분 덕분에 호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우새 TV에서 나온 이 초대형 스테이크, 뜯어먹는 스테이크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루피나 만화에서 나오면 고기를 이렇게 앙 뜯어먹잖아요. 너무 해보고 싶고 그게 얼마나 맛있을까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통 작은 스테이크 고기 썰어서 먹는 거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이게 똑같은 고기라도 이렇게 썰어져 있는 걸 집어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째로 뜯어 먹는 거하고 느낌하고 맛하고 분위기하고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실지는 진짜 거의 극소수로 따라 하실 분들이 혹여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그래도 기분 낼 때 조금이라도 큰 덩어리다라고 하실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오늘은 TV에서 나온 뜯어먹는 스테이크, 만화에서 이렇게 뜯어먹던 고기를 직접 해보고 싶어서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